여튼 내일권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팀 주피터입니다. 팀 주피터는 한국 개발자들, 개발자 그룹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면면을 여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전제권은 여권이에요, 여권. 근데 여권은 여권인데, 여기에 전자로서 되어 있는 종이 여권이 아니라, 종이 여권에 뭔가, 어떤 전자적 기능이 추가된. 그래서,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여권을 어떤 전자적 기능이 추가된다. 전자적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전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요겁니다. 국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자적 기능이에요. 전자적 기능. 그리고 요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죠. 그러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토가 있을 것이고, 국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헌법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요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운영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그죠? 그것들이, 어떤, 이걸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인프라고 하는 거죠. 국가 인프라. 국가 인프라 속에는 어떤, 정부도 있고, 정부, 사법부도 있고, 뭐 입법부도 있고, 뭐 교통 인프라도 있고, 물류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주거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시청, 도청, 이건 다 정부에 들어가는구나. 정부, 이런 어떤 정부 기관도 있고, 그리고 뭐 특허청도 있고, 또 국세청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몽땅 다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운영 메커니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자적 기능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 여권에 추가하면 그게 전자여권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포맷을 좀 바꾸겠습니다. 텍스트래핑 랩으로 바꿀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 좀 밑으로 빼놓고, 조금만 더. 그래서 사망에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들이 다 달라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있고, 이제 제가 아는 나라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있고, 다음에 뭐 소말리아도 있고, 그리고 인도도 있고, 또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등등등 있죠. 러시아도 있건데, 자 이러한 국가들이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니까, 일단 국토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관습도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른데, 특히나 제도가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중에서 이 제도 부분이 관심 대상입니다. 제도.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그 사법이 관통되는 방식, 입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상이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제도입니다. 그죠? 제도가 다르다. 네. 요 다른 것들을 하나의 표준적인 제도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표준화하는 거죠. 제도의 표준화. 제도의 표준화가 되고, 요 표준화된 제도를 어디다 담느냐니까, 이것을 종이 여권에 합친다는 거죠. 합쳐요. 그러면 나오는 게 전제여권. 그래서 전제여권은 기존의 여권 기능, 그죠? 기존의 여권이 제공하는 기능. 왜 하필이면 여권에다 이걸 합치는지, 그것도 좀 부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여권 기능과 세칸을 넣고, 일단은 둘째를 비워놓을까요? 기존의 여권 기능에 가까이 기능, 그러니 예를 들면은 금융 기능이라든가, 또는 혹은 교통 물류 기능이라든가, 물류 기능이라든가, 혹은 시청과 도청과 중앙정부 기능이라든가, 중앙행정부죠 기능이라든가, 사법부 기능이라든가, 혹은 입법부 기능,
라든가, 그다음에 물 의료 기능이라든가, 교육 기능이라든가, 주거, 뭐 복지 등등등의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모듈화해서 추가하는 것이 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금융만 예를 들면 가령 금융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금융 인프라죠. 금융 인프라의 경우 기존입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의 경우에는 무엇이 어느 한 국가의 금융 인프라, 한국의 경우 기존 한국이라고 그럴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제2금융, 제3금융, 2금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증권사가 있죠. 증권 거래소라는 것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있죠. 감독원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어요. 위원회도 있고,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것들이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구성을 하죠. 그죠?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금융과 관련된 어떤 각종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유형의 기능 모듈이죠. 그죠? 이게,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 엥. 회사. 시스템으로 구성. 구성한다고 코딩. 하나의 시스템이 코딩해요. 그 시스템은 은행 기능도 제공하고, 증권 거래소 기능도 제공하고, 증권사 기능도 제공하고, 보험사 기능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 구성된다면, 이 시스템을 어디에 넣느냐 하니까, 전자여권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여권 속에, extension. extension 뭔지 아시죠? 으로 추가. 그죠? 그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 기능도 이용하고, 은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한다면, 은행은 뭘 하나요?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도 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저축 예금인가요? 대출도 하고, 그리고 펀드 판매도 하나, 판매도 하고, 그리고 등등, 뭐 공과금 수납도 하고, 등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의 경우는 어떤 지점을 방문하거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거나 등등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전자여권으로 처리한다. 전자여권을 처리한다는 말은 전자여권 시스템을 스마트폰의 앱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여권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한다. 전자여권 시스템을 앱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앱 속에 어떤 이러한 금융 인프라가 추가됨으로 해서 실제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 전자여권이 제공하도록 구성하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요게 금융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교통 물류 뭐 시청 도청 뭐 사법 행정 몽땅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모든 종류의 조직들을 여권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자여권은 그 말은 전자여권은 기존의 모든 조직들, 모든 기관 혹은 조직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완전히 아니죠.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하면 이것을 해외,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현지화할 건 등에서 현지화해서 자국의 전자여권 시스템, 각국의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전자여권들 상호간에서로 호환되는 방식이 되죠. 각국의 전자여권이 상호 호환. 그래서 이걸 표준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준화. 전자여권 속에는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금융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전자여권이 그러니까 각국이 전자여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 각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 전자여권
속의 금융 기능 혹은 은행 기능이죠. 은행 기능과 그 시사공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본 전제권 속의 은행 기능. 이 상호 호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권 속에 들어가 있는 은행은 비단 한국의 은행 기능으로 은행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98개국 모두에서 은행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인프라가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가령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 인프라. 비단 이제 금융만 이렇게 글로벌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다른 재반 인프라를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스타트로서 시범 사업으로서 일단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올해 구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도 뭐 톱이나 망치나 등등 있어야 되듯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도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도구를 쓰는 것이 우리가 엘릭스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어요. 랭귀지.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 정확히 말하면 피닉스 라이버뷰. 라이버뷰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죠. 웹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액토와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죠? PostgreSQL라는 DB. 이것이 우리가 주요하게 쓰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도구치고는 상당히 너무 단순하죠. 단촐한데 이렇게 단촐한 도구를 쓰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도구가 간단해야 됩니다. 도구가 복잡하게 되면 도구를 익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시범적으로 시범사업 시범이죠. 시범적으로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와 그리고 증권거래소와 그리고 보험사를 완전 자동화할 건데요.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인프라들, 교육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특허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것들도 다 완전 자동화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준은행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표준은행 프로젝트. 왜 표준은행인지 그 용어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표준은행. 자, 그리고 순서를 바꿨네. 표준은행 얘기도 할게. 그리고 여섯 번째. 시범 프로젝트예요.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시범이냐니까 전자여권의 효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게 표준은행입니다. 그렇죠? 표준은행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표준은행은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각국이죠. 각국의 금융 인프라. 를 완전 자동화.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교육법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법인.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팀 주피트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강좌로서, 강의로서 혹은 코드로서 기록을 남깁니다.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 프로그래밍도 있고, 그리고 수학이 꼭 필요하죠. 수학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수학, 영어는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영어 수학 필요하고, 물리, 화학, 생물,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적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적 자원의 양성. 요게 교육법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팀즈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법인을 통해서 어떤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개발자들,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에요. 모임이고. 그리고 우리 팀즈피터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요러한 프로젝트.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잖아요. 전자여권이죠, 한마디로. 전자여권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식을 준비를 하고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걸 제공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저작권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표준 운영을 하잖아요. 하면은 요 시범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어떤 팀들은 도청을 만들고 어떤 팀들은 뭐 국세청의 자동화라든가 혹은 특허청의 자동화라든가 등등이죠.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무인 자율주행이라 되나요? 자율주행으로 대체한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등등등등을 이런 프로젝트들이에요. 다양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란 이런 것들 그렇죠?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 지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팀주피터입니다. 팀주피터가 특허청 자동화 같으면 기본적으로 특허청을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 골격, 그죠? 아키텍처, 디자인은 완성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법인에서 팀주피터의 역할이에요. 팀주피터가 기본적인 코드를 완성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세대나 학습자들이 이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유권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어쩌다 보니 상당히 추상적입니다.